우크라이나의 F-16이 실전에 첫 출격해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근 공격을 격퇴하는데 F-16을 출격시켰다고 밝혔는데요. F-16 실전 투입은 우크라이나가 기체를 인수한 지 3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26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15개 주를 겨냥해 개전 이후 사상 최대 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키이우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여러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쏜 2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중 미사일 100기, 드론 99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F-16으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일부를 격추했다며 매우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F-16 첫 출격은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격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F-16 편대를 구성하면 방공 임무를 넘어 반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곧 우크라이나의 인도델 스웨덴의 사브 340 조기 경보기와 F-16 편대가 함께 운영되면 러시아 전투기와 방공포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네덜란드, 덴마크 등으로부터 최소 79대의 F-16을 받기로 약속했고 지금까지 10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인도받은 F-16은 최신 전자전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IDS는 체포와 플레어를 발사해 적의 레이더와 적외선 유도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CIPS는 최신 기술로 F-16 전자전의 핵심체입니다. ECIPS 시스템은 제머로 지상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경고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미사일을 감지합니다. 미 공군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자전 비행대대 소속 군인들을 유럽에 파견해 F-16의 제머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비행대대 관계자는 재프로그램된 장비를 갖춘 F-16 한 대가 단독으로 공중 지배력을 확보할 순 없지만 작전상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F-16은 러시아의 공격을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장착했다는 의미죠. 한편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4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수드자 지역을 포함해 1,294제곱킬로미터와 100여 개의 정착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594명의 러시아 군인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쿠르스크 작전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동부전선 포크롭스크와 프라호베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재배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3만 명의 병력을 재배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3만 병력이 부대 이동을 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동 중인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작전까지 성공한다면 러시아군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